대책 없는 무모함이 좋아서 바람을 폈다가 그 무모함 때문에 우제를 벌인 희주. 그런데 바람이 나도 용서해주는 남편에 바람핀 걸 대신 사과해주는 동생에 불륜인데도 그 바람핀 남자랑 잘 어울린다고 파이팅해주는 일부 시청자에 도대체 희주는 몸복이죠? 안녕하세요. 드라마리 토파부는 잼잼 리뷰입니다. 분명 소제목도 아직 지옥은 아니다이고 현성은 희주를 용서했다고 하는데 꼭 얇은 얼음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긴장되고 위축된 느낌을 받은 회차였습니다. 거기다가 희주 시어머니 진짜 엄청난 캐릭터 같아요. 희주 몰래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볼 줄 알았는데 호수의 출생증명서에 서우재 사인되어 있는 걸 딱 펼쳐놓고 다른 말 한마디도 없이 바로 호수입에 면봉 갖다 대는 거 전 생각지도 못했거든요. 희주와 현성, 우재 그리고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풀기 전에 혜원의 이야기부터 시작할게요. 현성의 폭발로 혜원이 희주에게 하는 복수는 사실상 끝이 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혜원은 처음부터 희주의 외도를 사회적으로 오픈할 생각은 없었고 희주의 목을 서서히 조르며 피를 말릴 생각이었는데요. 희주가 자신의 외도를 숨기고 싶어하는 사람들, 현성, 리사, 시어머니 모두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혜원의 복수는 거의 끝이 났다고 봐야 하죠. 그래서인지 깊고 넉넉한 사람이 되어라고 지어준 이름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렸던 혜원은 12회에서 유독 힘이 없어 보였습니다. 닮고 싶었던 희주와 사랑했던 우재를 미워하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걸 인정했고 자신의 존재가 누군가를 괴롭게 한다는 것이 유쾌하지만은 않다며 지금 자신이 가고 있는 길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는데요. 사실 이젠 피해자가 누구고 가해자가 누구인지 모호해져 버렸잖아요. 리사와 호수, 주영이까지 이용한 혜원을 마냥 안쓰러운 피해자로 볼 순 없으니까요. 그래도 개인적으로는 상우 아저씨와 선우의 도움으로 혜원이 이 지옥길에서 벗어나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을 걸었으면 좋겠는데요. 몰락하고 쇠퇴해가는 것들을 꽤 잘 그렸던 혜원이니까 자신을 좀먹는 복수에서 벗어나 쇠퇴해가는 자신의 인생도 다시 아름답게 잘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닮은 사람은 이제 본격적으로 혜원을 사이에 둔 우재와 현성의 내꺼 빼앗기 싸움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현성이 희주를 용서했던 장면부터 토파볼게요. 너를 닮은 사람 12화 희주가 현성에게 사과를 하는 거 전 좀 기가 찼어요. 사과가 참 빠르고 진정성 있게 느껴지더라고요. 거짓말이라도 변명이라도 해보라는 현성에게 거짓말도 변명도 못한다. 내가 잘못한 걸 아는데 뻔뻔하게 어떻게 그러냐. 어리석었다. 너무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다. 매일 후회한다. 용서하기 힘든 거 안다. 당신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 하고 싶은 말 대신 해야 할 말을 한다는 희주는 현성에게 사과를 참 잘하더라고요. 물론 그 와중에도 우재 이야기는 쏙 빼놓고 혜원이 이야기만 하는 대화 기술도 대단하긴 했어요. 혜원이가 내 주변을 맴돌아서 당신을 불안하게 만든 거, 호수랑 리사 위험하게 만든 거 다 내 잘못이다. 그런데 사실 현성은 혜원이가 주변을 맴돌 땐 자신의 비밀을 숨기고 잘 버텼습니다. 우재가 희주 곁을 맴도는 것 때문에 폭발한 거죠. 자기 합리화의 1인자인 희주는 현승에게는 그 어떤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없이 즉각적인 사과를 했는데요. 그런데 왜 혜원이한테는 사과를 못했을까요? 사과를 할 기회가 충분히 많았는데 말이죠. 숨기고 싶고 숨길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과를 안 하고 그런 적 없다고 우기면서 버틴 건데 혜원이한테 진심 어린 사과를 했다면 이 정도까지 일이 커지진 않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반면에 희주가 현성한테 눈물의 사과를 했던 진짜 이유는 희주와 신우이 장면에서 바로 드러났는데요. 시 매부가 신우이한테 손대는 걸 짐작한 희주. 참을만 하니까 참는 거라며 남편도 실수하는 걸 알고 있고 미안하니까 평소에 더 잘한다고 말하는 신우이에게 희주는 진짜 미안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형님한테 버림받을까봐 무서워서 잘하는 거라 했는데요. 이게 바로 희주가 현성한테 사과를 했던 진짜 이유라고 볼 수 있겠죠. 희주에게 현성은 필요한 사람이니까요. 한편 현성은 역시나 희주를 놓지 않았습니다. 후회한다는 너의 말을 믿는다. 내 앞에서 눈치 보지 말아라. 겉으로는 쿨하게 용서하는 듯해 보였지만 용서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정말 희주에 대한 신뢰가 회복돼서 용서를 했다면 다시는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마라는 말을 하진 않았겠죠. 전 이 말이 앞으로는 대놓고 널 감시하겠다라는 걸로 들리더라고요. 옥수가 선우를 용서했다고 하면서 끊임없이 올가매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현성의 용서는 뭔가 다급해 보였습니다. 우재와 희주 호수 사진을 태우며 내 평생 싸워서 얻은 건 당신하고 내 가족뿐이라 난 그걸 절대 놓칠 생각이 없다던 현성은 다음날 바로 희주에게 당신을 용서했다고 말합니다. 용서한다는 거 너무 훌륭하죠. 그런데 성급한 용서는 꽉 막혀있던 감정을 발산할 기회를 놓치게 한다고 생각해요. 아무리 희주가 잘못을 인정하고 기꺼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려 했을지언정 현성은 자신을 배신했던 희주에 대해 충분히 화를 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미 희주를 용서했다고 말하는 현성은 혜원과 우재에게 비싼 밥을 사주며 우리는 행복해라는 쇼를 보여줬는데요. 진짜로 용서했다면 혜원과 우재가 전혀 신경이 안 쓰여야 하는 게 맞잖아요. 현성은 희주와 우재 관계에 대해 여전히 분노하고 있지만 용서했다는 말에 갇혀 자신의 감정을 인정할 수 없게 돼버렸습니다. 그런 현성이 13회 예고 안에서 희주의 목을 조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더라고요. 용서했다는 말로 스스로 억납하고 있던 분노가 마침내 폭발한 것 같아 보입니다. 반면 아무리 지옥 같은 기억일지라도 찾아서 돌아오겠다며 아일랜드로 떠난 우재는 아이리시 펍에서 호수의 탯줄을 획득했습니다. 자기가 잘라준 호수의 탯줄을 펜 안에 보관하고 다닌 걸로 보아 우재는 호수에 대한 애정이 컸던 것 같아요. 물론 희주 대신 육아를 담당했으니 생물학적 아빠를 떠나 키운 정은 무시 못하잖아요. 호수의 탯줄이 계기가 되어 우재는 기억을 되찾은 것 같습니다. 13회 예고를 보니 우재는 결국 희주와 함께 지냈던 좋았던 날 이외에도 희주에게 버림받은 것까지 기억을 하게 된 것 같은데요. 우재가 기억을 되찾으면 수면제를 먹이면서까지 자신을 떠나려 했던 희주를 미워할 거라 생각했는데 우재는 그래도 희주가 좋나 봐요. 희주에게 자신에게 돌아오라며 이번에는 도망가게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우재. 기억을 잃기 전에 원래 우재는 뭐뭐했다고 하니 자기가 빼앗긴 것, 호수와 희주를 다 찾아오기 위한 우재의 발걸음이 걱정되는데요. 우재가 무모해질수록 우재의 목숨도 위태로워지니까요. 혜원은 우재가 차라리 그때 죽었다면 덜 미워했을 거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대사가 꼭 우재가 죽는다는 복선 같더라고요. 우재가 무모하게 희주와 호수를 원하게 되면 호수와 리사 때문에 현성의 곁을 떠날 수 없는 희주가 자신을 놓아주지 않으려는 우재에게 벗어나기 위해 우재를 죽일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우재가 죽고 그 범인이 희주일 때 이 드라마가 그나마 해피엔딩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최초의 가해자인 두 사람이 벌을 받은 거니까요. 하지만 제작진들이 반전이 있다고 하는 걸 보면 현성이 우재를 죽이고 희주가 시신을 유기하면서 범인이 되어 죗값을 받는 시나리오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11회 리뷰에 자세히 써놨으니 궁금하신 분들은 11회 영상을 시청해주세요. 지금까지 드라마를 토파보는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